민주평화통일자문회 시애틀협의회 포틀랜드지회 지승희 회장은 지난 5일 김성훈 시애틀협의회장, 오정방 오레곤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2020 포틀랜드 차세대와 함께 나누는 통일 이야기 워크숍을 대면,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김인자 재무위원장, 김대형 청년위원장의 공동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지승희 지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차세대들이 갖고 있는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과 우리 부모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기 바란다며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시애틀협의회장은 온라인으로 참석한 축사에서 코로나19로 대면으로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행사를 준비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승희 지회장 취임 후 첫 행사인 청년 워크숍에는 김원수 상임고문, 오정방 오레곤 한인회장, 음호영 고문 등 3명이 청년 워크숍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병직 미주총련 이사장도 참석한 학생들에게 통일의 꿈나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주문예공모전에서 미술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유은선 양과 통일노래개사 경연대회에서 평화상을 수상한 하은율 군의 작품을 감상하며 시작된 통일 이야기는 유영선, 김재인, 오현규, 김혜인, 유은선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끝으로 임도연 씨의 가야금 연주와 오예린과 세미양의 K-POP 댄스 공연이 있었습니다.